안녕하세요. 포카 리포터입니다. 저는 음식련 팀장님을 만나봤는데요. 아니, 저 열심히 일하는 손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해봤습니다.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단 1988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음악실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실현자의 범위는 일단 가창 연주자가 포함되고 넓혀서 지휘자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음악 실현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화에서 음악의 배경음악으로 또 사용이 된다든지 경우 또 음악을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라고 소위 말하는데 그 사용자분들이 그 음악 실현자에게 마땅한 또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사용자들에게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징수 업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징수해온 돈을 분배를 나눠드리는 것을 분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분배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고요. 그 이외에 음악 실현자들의 뭐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 더러는 사회공헌 활동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그 발매가 된다면 그 발매한 이력이 있으면 저희 쪽에 입회를 하실 수가 있고 실현자로서 당당히 입회하실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는 다른 그 저기 단체와는 다르게 또 입회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뭐 부담 없이 앨범 발명 있으시면 그 입회하시는 데 문제 없습니다. 따로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외부에 이제 기사가 나가기도 한 것이 본인은 이제 음실련에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있다. 금액이 상당하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생활에 이제 대응이 될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뿌듯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희 단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아직 많진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음악 실현자분들 포함 일반 대중들 많은 분들 이 영상 보신 많은 분들이 음악 실현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악 실현자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그렇고 잘 지켜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반듯한 이용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요. 반듯한 이용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반듯한 이용 부탁드리고요. 음악 실현자 연합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카 리포터였습니다.